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인천 계양에서의 천심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천 계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짜증나. 내가 사실 이 소식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 난리 났다.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딸이 목숨을 걸었구만. 교육감부터 단체장, 인천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대선 후보가 나온다는데 어떤 사람이 상대 후보로 나오겠나? 반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천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민심 총출동! 압도적 1위를 예상했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당연한데 왜 이렇게 이 소식이 반가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나가기 싫어하는 이 험지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가 대체 누구야? 대선 후보 이재명과 맞짱을 떠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 후보가 대체 누구야? 어 이재명이 네가 인천 계양을 호구하라. 인천에 온 지 25일도 안 된 네가 25년간 지켜온 나랑 맞짱을 뜨다니. 25년간 계양을 지키고 마침내 험지 출마 정의 구현까지 약속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입니다. 간단한 양력, 경동고 졸업하셨고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원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력은 인천 계양의 소편한 내과를 25년째 개원하고 현재 운영 중이시라는 겁니다. 이 소편한 내과 역시 인천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어쩐지 내 속이 편안하더라고. 인천 계양에 이재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여기가 송영 길이가 10년 동안 해먹은 데거든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본인이 선거 나왔을 때 자신 있다 이거죠. 이재명의 스토리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내내 화천대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어찌 달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계양을 방패삼아 방탄수갑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거죠. 한마디로 계양을 호구로 봤다 이겁니다. 청문회 듣자 하니까 지금 지역구 국민들이 화천대유 얘기만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때로 고소를 하고 다닌다는데 너 어쩌려고 그래 재미없나. 이번에 민심이 진짜 천심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번에 윤영선 후보가 대체고 맞짱 한번 뜨자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나 윤영선 후보가 단지 이재명이랑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 우팔계가 아니죠. 윤영선 의원의 뚝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인천 계양에서만 세 번째 출마입니다. 2016년,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과 붙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인천에서 송영길과 더불어민주당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출마에서는 이재명, 즉 대선 후보랑 맞붙게 된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후보든지 출마를 꺼려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른바 험지라는 곳이거든요. 이기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영선 후보는 특했습니다. 상남자야 송영길이가 됐건 이재명이가 됐건 나는 아 필요 없고 인천 계양에서 내가 정치할 거니까, 내가 인천 계양에서 25년 살았으니까, 인천 계양을 내가 잘 아니까 송영길이가 10년간 하면서 낙후 지역으로 만들어놨던 인천의 계양을 다시 어떻게 이재명이가 와서 방탄수갑으로 만드는 꼴 내가 못 본다. 인천 계양이 후보냐? 죽으나 사나 나는 인천 계양에서 뼈 한번 묻어보겠다 이거예요. 그 세월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번 계양구 지역구 시민들 제대로 인재 한번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팔계도 인천 계양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75%의 시민분들이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천 계양을 호불호 받기 때문이랍니다. 계양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인천 계양 시민들이 이번 선거의 공정과 상식의 활용정점을 찍어줄 거라 우팔계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윤형선 후보는 계양 시민들의 이러한 열화와 같은 반응에 반드시 보은을 해야 할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의 마침표를 찍어줄 그런 전사가 되주시기를 당부하게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인천 계양은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천 계양은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의 기준의 잣대가 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천 계양은 성남에서 한탕 해먹고 도망간 정과자의 방탄 도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짓과 위선으로 생명을 이어온 정치가의 무덤이 될 것인가의 격전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속편한 내과처럼 인천 계양 시민들 속으로 보고 속 터지게 만드는 계양 시민들의 속을 활명수처럼 뻥뻥 뚫어버리는 정의의 기사가 한번 돼주십시오. 인천 시민들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영선 후보님 그거 아십니까?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를 잡아버리는 명장이 만약 인천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은 제가 선거 사무실로 전화 한번 드릴게요. 인터뷰 한번 요청합니다.